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벌어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안 죽어서 벌어지는 거, 안 죽어서. 40살에 죽고, 예? 50살에 죽고, 60살에 죽으면은 이런 구박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사니 이게 자식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섭섭해 할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 보너스 인생 요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60 넘어갖고 64살까지 학교 다니게 해갖고 이거 졸업한 사람만 100살까지 살게 해줘야 돼. 예. 이거 졸업 안 하면은 뭐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바보같이 살면서 자식들도 원수되고 본인들도 고통스럽고 그냥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미움, 원망,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에서 죽어야지 천당 가요.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난 천당 100번 가고도 남은 분이라고 생각해. 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했다.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러고 가셨잖아. 그러니 천당 가시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같이 산 분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지금 중요한 건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허무입니다. 허무. 부모 부생 모욕 그 내가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가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그러니까 아들 키워도 소용없다니까. 그냥 여우같은 마누라 그냥 쫓아나가기 바쁘다 이거죠. 제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자식의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거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에서 죽는다며요. 아들 많이 키우면은 그냥 이 집에 쫓겨가고 저 집에 쫓겨가고 가다가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요즘 우리 할머니들이 받는 서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듣고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란 말이야.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뭘 재산을 물려준다고 돈 안 쓰고 깔고 앉아갖고 그냥 참 쥐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은행 당장에 가갖고 어떻게? 예. 은행에다 잡혀갖고 대출 받아서 다 쓰다 죽으세요. 다 쓰다가. 자, 이제 노인 학대를 아까 못하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를 보면 정서적으로 41%가 정서적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늙었다고,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엄마가 뭘 알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또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해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뭐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놀아. 놀아. 밥한다고 그냥 또 쌀 씻어 얹어갖고 다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학대가 41%, 방임이 24%야. 방임. 밥을 먹거나 말거나 방 청소를 해주지도 않고 제가 봉성체 나가보면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옷을 얼마나 갈아 안 입혔는지 냄새가요.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이 풍 걸려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 집에 가보면은요, 냄새가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 똥 냄새, 군 냄새 막. 그래갖고 그냥 또 봉성체를 가보면은 다 자식 며느리 다 돈 벌러 가고 다 학교 가고 할머니만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이게 뭐 80, 90 된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전 가끔 이 술이 들어오면은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양로원에 저기 뭐야 노인정에 가고 친구들이랑 먹고 아주 아주 근사하게 고기도 제가 사다 드려요. 고기도 그 저기 노인정에 친구들이랑 거 먹으라고. 사실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자식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친구가 훨씬 중요해요. 전신 같이 먹어주고 화토 같이 쳐주고 같이 한탄 신세 자기 신세 한탄 같이 들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친구가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손자들 용돈 줄 생각하고 그냥 꼬기꼬기 모아두지 말고 그 돈 꺼내갖고 어떻게 친구랑 같이 칼국수 사 먹고 냉면 사 먹으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노년의 유대라는 거는 노년의 유대관계. 내가 집에서 돈 쓰기 싫어갖고 사실 돈 쓰기 싫어갖고 안 나가는 할머니들도 많아요. 돈 아까워서. 그래갖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아픈 친구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아픈 친구 손잡고 평창에도 같이 와주고 이게 살아가면서 치매 안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예요. 난 안 주고 안 받는다. 난 늙었으니까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구박을 받냐? 구타야, 구타. 구타가 20%야, 20%.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늙은 엄마, 늙은 아버지 때리는 거 말 안 들으면은 정말로 때리는 경우 참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벌어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안 죽어서 벌어지는 거, 안 죽어서. 40살에 죽고, 예? 50살에 죽고, 60살에 죽으면은 이런 구박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사니 이게 자식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섭섭해할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 보너스 인생 요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60 넘어갖고 64살까지 학교 다니게 해갖고 이거 졸업한 사람만 100살까지 살게 해줘야 돼. 예. 이거 졸업 안 하면은 뭐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바보같이 살면서 자식들도 원수되고 본인들도 고통스럽고 그냥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미움, 원망,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에서 죽어야지 천당 가요.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난 천당 100번 가고도 남은 분이라고 생각해. 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했다.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러고 가셨잖아. 그러니 천당 가시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같이 산 분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지금 중요한 건 웰빙 웰빙 그러는데 누구 웰빙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 할아버지도 웰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노인 구박은 늙은 부부가 서로 구박하는 거야. 늙은 부부가 서로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너 그러려면 나가 죽으라고. 늙은 부부가. 처음 시집 올 때 다섯 곳했던 마누라가 나이를 먹은 먹을수록 거칠어지죠. 그렇죠? 얌전해지긴 뭐가 얌전해? 지금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얌전해요? 안 얌전해요? 막 소리질러 그러잖아요. 오히려 누가 얌전해? 할아버지들이 얌전해져. 늙으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여성스럽고 할머니들이 남성스러워져요.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가 죽어갖고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방에서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어? 국은 뭐 끓였어? 아닌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막 화가 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날 진짜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거실에 나가고 또 얘기했어요.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국 못 끓였어. 그런데도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받아갖고 부엌에 가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오늘 저녁 뭐 했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어,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이나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 안 했다는 것만 섭섭한 거야. 늙으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은 모르고 뭐만 생각해?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 섭섭한 것만. 이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도 전차를 판 국인데, 서로 구박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화되는 거예요. 고화되는 거.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들 뭐 돼? 고화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할아버지, 여기 고화할머니 몇 분 계신가 보다. 작년에 할아버지 한 분이 81살 되신 할아버지예요.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기 또 5월, 6월 달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찰떡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할아버지가, 신부님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오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나오고 부부금실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 오니까 더 쓸쓸해 되는 거야. 이 좋은 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앞에 강 바라보고, 탁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놀고, 이 아까 두부 만들었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줘? 할아버지들 걱정해줘요. 자식들 뒷거 챙겨줄 거 있으면 누구 보약해드려? 할아버지 보약해드리세요. 자식은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못된 거죠. 부모님 이제 60 됐으면은 부모님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이제 진짜 노년의 세 번째 중요한 거,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관리. 노년의 재산 관리 첫 번째,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우리 할머니들 닭 몇 년 살아요? 닭. 예. 닭이 뭐 1년, 2년 산다고 그러는데 닭이 27년 살아요. 닭이 27년 살아요.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잡아먹어서 빨리 죽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키운 닭이 지금 7년 키운 닭이 있는데 300알 정도 나요. 300알 정도.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곤 다 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닭 잡아먹으면 어때 그날? 어때 그날? 좋잖아요. 닭다리도 뜯어먹고 국물도 먹고 그 배 갈라갖고 찹쌀도 넣고 그냥 거기서 찹쌀도 먹고. 다음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달걀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 찜도 해먹고 달걀 찜도 해먹고 그 다음에 생달걀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뿅아리도 까고 굉장히 좋죠? 근데 늙어서 대부분이 뭘로 잡아먹어요? 재산을? 닭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삽시다. 내가 가게 낼 테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삶은 얼마나 사나,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래나, 삶은 얼마나 사나, 몇 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요. 70부터 30년이 소중한데 이걸 다 까먹고 자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닭으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근데 아들이 아예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가게도 그냥 서울에서 얻어야 되고. 그래갖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좀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대.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자식한테 기대서 살아요. 은퇴하고 자식한테 기대고 산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 돈 자식한테 주고 기대서 살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 그래서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뭐든지 늙으면 거지근성이 생겨요. 자식한테 기대서 살고 어디 가면 날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6억을 딱 줬는데 다음날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음 달 안 나오죠? 이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 아무리 못 돼도 한 200만원 300만원 나올 거야. 그럼 200만원 300만원 원금도 있고 이자도 200만원 300만원이면 어떻게 해요? 쓸만해죠? 근데 아들은 자기 사업 유지하기도 바쁜데 부모님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 부모 돈은 내 돈이라는 의식이 있어. 도둑놈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 심보가. 결국은 이분 60 넘은 젊은이 아니야. 젊은이 이분 어떻게 아파트 경비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 누가 망친 거야? 본인이 망친 거예요. 본인이 자기 발등 누가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 원망해? 자식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할머니들이 잘못한 거지.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지. 남은 30년 인생 휴가다, 보너스다. 내가 가지고 이제까지 벌은 거 이거 갖고 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충청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짓고. 아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세 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세 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서 천 원짜리로 바꿔와라. 천 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천 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천 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천 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천 원. 천 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세 번 열리던 방문이 천 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들 내가 이제 늙은 노 부모가 있어요. 큰아들 최고 아니야? 예,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딸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사업비를 대줘? 큰아들한테 계속 사업비를 대줬어. 그런데 부모한테 돈 뺏어갖고 사업하는 놈 중에 성공하는 놈들 없어요. 쉽게 들어온 갖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이놈이 IMF 때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하고 집도 다 날라가 버렸어. 집도 다 날라가니까 이 노부부도 이제 돈 한 푼 없고 다 날렸어. 보증쓴 것까지 해갖고 은행에 다 날렸어. 그러면은 둘째 아들 내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라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딸한테 가면 딸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엄마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한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요.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10,000원짜리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그 수표로 갖고 어떤데. 그래갖고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그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한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네.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소백산에 송이캐로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에?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서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예. 그럼 신부님 무슨 재주로 달걀로 삽니까?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에 사는 할머니들이 무지 많아요. 50평이 반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저기 뭐야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야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아니 지금 3번에 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어서 보내요. 그럼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로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 원씩 나와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리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만약 20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이 나오는 거. 200만 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 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니, 내가 이제 70에 집을 정리해서, 80이 됐는데 안 죽어.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 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가닥 죽을 수가 있는 거야.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가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을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서 어떻게? 은행 가갖고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노년에 믿지 말라 원칙이 있어요. 노년에 뭘 믿지 마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믿지 말래. 남편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노년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재산을 100억인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증한 적 있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버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지금 재산 뭐 이름 뭐 많은 재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재산 일군 거 남편 혼자 읽었어요? 아니죠? 아, 근데 남편이 할머니하고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 보증 딱 써주고 왔어. 근데 그게 싹 날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남편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그건 삶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래요. 마누라를 믿지 말아라. 그럼 할아버지들 와서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누라가 내 돈을 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본당 신부 관두고 이제 평창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착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 신부님이 교리하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왜 난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해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에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학교가 필요해 되니까 4년제.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10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예요.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인베스트 뱅크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라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갖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가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좀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컷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열 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한시모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이냥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10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에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잡히세요. 잡혀갖고 대출해갖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밤에 이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 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 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 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화국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줄미살 빠진 거야. 죄는 줄미살 빠진 건데 이 줄미살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소에 들어오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그러지 마세요.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나가 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원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신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게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렇게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아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그냥 쪼그리고 앉아 있어. 쪼그리고 앉아 있는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쪽으로 앉아 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 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 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주고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열 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인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네 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은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저 뭐야,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아,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기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 안 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 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주는지 생각해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이고이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번 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할머니 한 분이 저한테 기가 막힌 시를 하나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허무입니다. 허무. 부모 부생 모욕 그 내가 태산보다 높고 큰데 청춘 남녀 많다지만 효자 효부 안 보이네. 시집가는 새색시가 시부모를 마다하고 장가가는 아들들은 살림나기 바쁘도다. 그러니까 아들 키워도 소용없대니까 그냥 여우같은 마누라 그냥 쫓아나가기 바쁘다 이거죠. 제 자식이 장난치면 싱글벙글 웃으면서 부모님이 훈계하면 듣기 싫은 표정이네. 시끄러운 아이 소리 잘한다고 손뼉치며 부모님의 회심소리 듣기 싫어 빈정대네. 제 자식이 오줌똥은 맨손으로 주무르나 부모님의 기침갈에 불결하여 밥 못 먹네. 과자봉지 들고 와서 아이 손에 쥐어주고 부모 위에 고기 한 근 사올 줄을 모르도다.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가고 늙은 부모 병이 나면 그러려니 태연하고 열 자식을 키운 부모 하나같이 키웠거만 열 자식은 한 부모를 귀찮스레 여겨지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에서 죽는다며요. 아들 많이 키우면은 그냥 이 집에 쫓겨가고 저 집에 쫓겨가고 가다가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 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좋은 것 같아요. 아주 요즘 우리 할머니들이 받는 서름을 기가 막히게 표현한 것 같아요. 예. 이런 거 듣고 고개만 끄덕일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렇게 살아란 말이야. 이런 자식들을 위해서 뭘 재산을 물려준다고 돈 안 쓰고 깔고 앉아갖고 그냥 참 쥐고 있어요. 내일 어떻게? 은행 당장에 가갖고 어떻게? 은행에다 잡혀갖고 대출 받아서 다 쓰다 죽으세요. 다 쓰다가. 자. 이제 노인 학대를 아까 못하던 얘기 좀 하겠습니다. 노인 학대를 보면 정서적으로 41%가 정서적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거예요. 늙었다고, 모른다고, 무식하다고. 엄마가 뭘 알아?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 근데 또 이 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더 해요. 굳이 걸레 삶지 말라고 해도 굳이 걸레 삶는다고 저기 뭐 통에다가 넣고 또 까먹고 또 그냥 완전히 다 태워먹고 그러니까 구박을 받는 거지. 왜 하지 말라는 짓을 골라세요. 그거 하는 시간 있으면 어떻게? 나가서 놀아. 놀아. 밥한다고 그냥 또 쌀 씻어 얹어갖고 다 태우고 그러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학대가 41%, 방임이 24%야. 방임. 밥을 먹거나 말거나 방 청소를 해주지도 않고. 제가 봉성체 나가보면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옷을 얼마나 안 입혔는지 냄새가요 표현할 수 없는 냄새가 나요. 당뇨병 걸린 할머니들 이 풍 걸려갖고 이렇게 누워있는 할머니들 집에 가보면은요 냄새가 아주 묘한 냄새가 나요. 오줌 냄새, 똥 냄새, 군 냄새 막. 그래갖고 그냥 또 봉성체를 가보면은 다 자식 며느리 다 돈 벌러 가고 다 학교 가고 할머니만 혼자 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그냥 거기서 그냥 이불 속에서 그냥 있는 거예요. 참 그런 거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깝죠. 이게 뭐 80, 90 된 어머니한테 용돈 드린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전 가끔 이 술이 들어오면은 아버지한테 드려요.
그럼 아버지가 양로원에 저기 뭐야 노인정에 가고 친구들이랑 먹고 아주 아주 근사하게 고기도 제가 사다 드려요. 고기도 그 저기 노인정에 친구들이랑 구워 먹으라고. 사실은 제가 아주 강조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자식들보다 누가 더 중요해요? 친구가 훨씬 중요해요. 전신 같이 먹어주고 화토 같이 쳐주고 같이 한탄 신세 자기 신세 한탄 같이 들어주는 건 누구밖에 없어? 친구가 더 중요한가? 그러니까 손자들 용돈 줄 생각하고 그냥 꼬기꼬기 모아두지 말고 그 돈 꺼내갖고 어떻게 친구랑 같이 칼국수 사 먹고 냉면 사 먹으란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노년의 유대라는 거는 노년의 유대관계. 내가 집에서 돈 쓰기 싫어갖고 사실 돈 쓰기 싫어갖고 안 나가는 할머니들도 많아요. 돈 아까워서. 그래갖고 그냥 집안에 가만히 있잖아요. 그 할머니는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내가 친구를 만나고 같이 걱정도 해주고 아픈 친구에서 기도도 해주고 또 아픈 친구 손잡고 평창에도 같이 와주고 이게 살아가면서 치매 안 걸릴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예요. 난 안 주고 안 받는다. 난 늙었으니까 안 주고 안 받는다. 그런 생각 하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이 할머니들이 어떻게 구박을 받냐? 구타야, 구타. 구타가 20%야, 20%.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 늙은 엄마, 늙은 아버지 때리는 거 말 안 들으면은 정말로 때리는 경우 참 많아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가 막힌 일이 왜 벌어져? 이유는 딱 한 가지야. 안 죽어서 벌어지는 거, 안 죽어서. 40살에 죽고 예? 50살에 죽고 60살에 죽으면은 이런 구박 받아요 안 받아요? 이게 70도 살고 80도 살고 90도 사니 이게 자식들이 지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들이 나를 좀 무시해도 섭섭해할 게 없어요. 이제 이렇게 이 보너스 인생 요거는 누가 책임져야 돼? 내가 책임져야 돼요. 내가 똑똑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정규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60 넘어갖고 64살까지 학교 다니게 해갖고 이거 졸업한 사람만 100살까지 살게 해줘야 돼. 예. 이거 졸업 안 하면은 뭐 어디로 보내든지 해야지 이게 그냥 바보같이 살면서 자식들도 원수되고 본인들도 고통스럽고 그냥 마지막 인생을 그렇게 미움, 원망, 저주 속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갈 것 같아요? 못 갈 것 같아요? 행복한 상태에서 죽어야지 천당 가요. 요한바오로 2세 교황님 난 천당 100번 가고도 남은 분이라고 생각해. 왜? 죽으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행복했다. 니네들도 행복해라. 그러고 가셨잖아. 그러니 천당 가시죠. 정말로 이 세상에서 하느님 나라같이 산 분이 천당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지금 중요한 건 웰빙 웰빙 그러는데 누구 웰빙이 제일 중요해? 할머니 할아버지도 웰빙이 제일 중요한 거야. 나머지 20%는 어떻게 하느냐? 네 번째 노인 구박은 늙은 부부가 서로 구박하는 거야. 늙은 부부가 서로 죽으라고. 나가 죽으라고. 너 그러려면 나가 죽으라고. 늙은 부부가. 처음 시집 올 때 다섯 곳했던 마누라가 나이를 먹은 먹을수록 거칠어지죠. 그렇죠? 얌전해지긴 뭐가 얌전해? 지금 우리 할머니들 할아버지들한테 얌전해요? 안 얌전해요? 막 소리질러 그러잖아요. 오히려 누가 얌전해? 할아버지들이 얌전해져. 늙으면 이상하게. 그러니까 할아버지들이 여성스럽고 할머니들이 남성스러워져요. 그냥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이 기가 죽어갖고 할머니가 말을 안 듣는 거야. 저녁을 먹으려고 그러는데 안방에서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어? 국은 뭐 끓였어? 아닌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 부엌에서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그래갖고 이제 안 그래도 이제 할머니가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다고 막 화가 나는데 대답을 안 하니까 날 진짜 무시하는 것 같잖아. 그래갖고 이제 거실에 나가고 또 얘기했어요. 마누라 오늘 저녁 뭐 했냐니까 국 뭐 끓였어? 그런데도 딸그락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너무 열받아갖고 부엌에 가갖고 이제 소리를 지르는 거야. 아니 오늘 저녁 뭐 했는데 왜 무시하느냐고? 어?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콩나물국이라고 세 번이나 대답했는데 왜 이렇게 자꾸 떠드느냐고. 그러니까 할아버지 자기 귀 먹은 건 생각 안 하고 뭐만 생각나는 거예요?
할머니가 대답 안 했다는 것만 섭섭한 거야. 늙으면 그러니까 자꾸 자기 자신은 모르고 뭐만 생각해?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 섭섭한 것만. 이게 서로 이해하고 감싸줘도 전차를 판 국인데, 예? 이게 서로 구박하면 되겠어요? 이제는 누구밖에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할아버지들밖에 없어요. 이제 만약에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요? 고화되는 거예요. 고화되는 거. 할아버지들 돌아가시면 우리 할머니들 뭐 돼? 고화되는 거예요. 작년에 여기 할아버지, 여기 고화할머니 몇 분 계신가 보다. 작년에 할아버지 한 분이 81살 되신 할아버지예요. 오셔갖고 그러는 거예요. 두부도 만들어 먹고, 여기 또 5월, 6월 달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찰떡도 만들어 놓고. 근데 할아버지가, 신부님, 이렇게 좋은데 나 혼자 오니까 별로 안 좋아요. 우리 마누라하고 나오고 부부금실 너무 좋았는데 작년에 마누라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여기 오니까 더 쓸쓸해 되는 거야. 이 좋은 거 같이 봤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앞에 강 바라보고, 예? 탁 저녁에 모닥불 펴놓고 놀고, 예? 아까 두부 만들었고 막걸리 한잔하고, 이 좋은 걸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자식들 걱정하지 말고 누구 걱정해줘? 할아버지들 걱정해줘요. 자식들 뒤껏 챙겨줄 거 있으면 누구 보약해드려? 할아버지 보약해드리세요. 자식은 우리나라처럼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그리고 자식들도 못된 거죠. 부모님 이제 60 됐으면은 부모님 그동안 모은 재산으로 행복하게 살게 도와줘야 되는데 그걸 끝까지 뺏어 먹으려고 그러는 게 대한민국 자식들이에요. 나쁜 자식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자,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시간, 이제 진짜 노년의 세 번째 중요한 거, 재산 관리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재산 관리. 노년의 재산 관리 첫 번째,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달걀로 살아라.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우리 할머니들 닭 몇 년 살아요? 닭. 예. 닭이 뭐 1년, 2년 산다고 그러는데 닭이 27년 살아요. 닭이 27년 살아요.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우리가 잡아먹어서 빨리 죽는 거지 안 잡아먹으면 안 죽어요. 그럼 우리가 내가 키운 닭이 지금 7년 키운 닭이 있는데 300알 정도 나요. 300알 정도. 아주 더울 때, 아주 추울 때 빼곤 다 나요. 그러면 우리 할머니들 닭 잡아먹으면 어때 그날? 어때 그날? 좋잖아요. 닭다리도 뜯어먹고 국물도 먹고 그 배 갈라갖고 찹쌀도 넣고 그냥 거기서 찹쌀도 먹고 다음날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죠? 달걀은 계란 후라이도 해먹고 계란찜도 해먹고 달걀찜도 해먹고 그 다음에 생달걀 먹기도 하고 그 다음 뼈아리도 까고 굉장히 좋죠? 근데 늙어서 대부분이 뭘로 잡아먹어요? 재산을? 닭으로 잡아먹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먹어? 어머니 아버지 제가 이번에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은데 가게를 내고 싶은데 어머니 이거 좀 도와주시면은 제가 어머니 아버지 집에서 잘 모실 테니까 어머니 지금 살고 있는 집 팔고 우리랑 합쳐서 삽시다. 내가 가게 낼 테니까. 할머니들이 내가 삶은 얼마나 사나? 자식이 사업하겠다는데 내가 무슨 영화를 볼래나? 삶은 얼마나 사나? 몇 년 더 살아? 30년 더 살아요. 70부터 30년이 소중한데 이걸 다 까먹고 자식 해줘야 되겠다. 그리고 집 팔고 아들 집으로 들어가는 날 그날부터 할머니들은 뭐가 되는 거냐?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천덕꾸러기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눈칫밥 먹는 거예요. 내 재산 주고 내가 이 집에 다 키운 자식인데도 70, 80 되면 어떻게 돼? 눈칫밥 먹고 천덕꾸러기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절대 닭으로 잡아먹으면 안 돼요. 내가 잘 아는 양반이 정년퇴직을 하고 6억을 모았어요. 6억을. 근데 아들이 아예 가게를 하고 싶다는 거야. 가게도 그냥 서울에서 얻어야 되고. 그래갖고 아버지 내가 아버지 잘 모실 테니까 그거 좀 돈을 좀 나한테 투자를 해달라고. 그래갖고 이분이 그랬대. 내가 이제 은퇴도 했고 자식한테 기대서 살아요. 은퇴하고 자식한테 기대고 산다는 생각 절대 하지 마세요. 은퇴하고 그 돈 가지고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이 돈 자식한테 주고 기대서 살아야지 그 생각하지 마. 그래서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제가 제 얘기는
뭐든지 늙으면 거지근성이 생겨요. 자식한테 기대서 살고 어디 가면 날 해주길 바라고, 그렇죠? 이 생각을 버려야 돼. 이제 독립적인 주체로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식한테 6억을 딱 줬는데 다음날 이자가 나와요, 안 나와요? 다음 달 안 나오죠? 이 은행에다 놓으면 이자 아무리 못 돼도 한 200만원 300만원 나올 거야. 그럼 200만원 300만원 원금도 있고 이자도 200만원 300만원이면 어떻게 해요? 쓸만해죠? 근데 아들은 자기 사업 유지하기도 바쁜데 부모님 한 달에 200만원 300만원 용돈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자식들 의식 속에는 무슨 의식이 있어? 부모 돈은 내 돈이라는 의식이 있어. 도둑놈 심보가 있단 말이에요. 도둑놈 심보가. 결국은 이분 60 넘은 젊은이 아니야, 젊은이. 이분 어떻게 아파트 경비 나가고 있어요. 결국은 자기 인생 누가 망친 거야? 본인이 망친 거예요. 본인이 자기 발등 누가 찍은 거야? 그래서 이제 누구 원망해? 자식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잘못했어? 할머니들이 잘못한 거지. 할아버지들이 잘못한 거지. 남은 30년 인생 휴가다. 보너스다. 내가 가지고 이제까지 벌은 거 이거 갖고 잘 써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재미난 얘기 하나 있죠. 충청도의 할아버지 한 분이 중풍으로 누웠는데 집안에 대가족이 살아. 큰아들 작은아들 다 농사짓고. 아 근데 중풍으로 누워봐. 이 똥 오줌 막 못 가리고 이러면은요 정말로 참 아무도 안 들여봐요. 근데 그냥 그 대가족이 사는데 하루에 밥 세 끼 들어올 때 외에는 방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기가 막히잖아. 손자도 있고 손녀도 있는데 세 번밖에 방문이 안 열리니까 하루는 큰아들을 부른 거예요. 얘야 저 논 두만지기 좀 팔아와라. 아버지 누워있는데 무슨 돈이 필요합니까? 글쎄 그거 내 땅 아니냐. 두만지기를 팔아왔어요. 그랬더니 이거 은행에 가고 천 원짜리로 바꿔와라. 천 원짜리로 바꿔왔어요. 이거 내 이불 밑에다 깔아라. 쫙 깔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문 열릴 때마다 천 원씩 얹어준 거예요. 아니 손자놈들이 가만히 보니까 방문 열릴 때마다 천 원씩 나온단 말이야. 할아버지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너 학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어라. 천 원. 학교 다녀왔습니다. 천 원. 천 원 주기 전에 하루에 딱 세 번 열리던 방문이 천 원을 주고 나니까 하루에 30번씩 열리는 거예요. 늙어서 누가 효자예요? 그렇지. 늙어서 자식이 효자가 아니라 누가 효자야? 돈이 효자예요. 늙어서는 이 재산 관리를 참 잘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하셔야 되느냐 하면은 자 우리 할머니들 내가 이제 늙은 노 부모가 있어요. 큰아들 최고 아니야? 예, 둘째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막내 딸도 있어요. 아 그런데 누구한테 자꾸 사업비를 대줘? 큰아들한테 계속 사업비를 대줬어. 그런데 부모한테 돈 뺏어갖고 사업하는 놈 중에 성공하는 놈들 없어요. 쉽게 들어온 갖고 어떻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이놈이 IMF 때 쫄딱 망했어. 쫄딱 망하고 집도 다 날라가 버렸어. 집도 다 날라가니까 이 노부부도 이제 돈 한 푼 없고 다 날렸어. 보증쓴 것까지 해갖고 은행에 다 날렸어. 그러면은 둘째 아들 내 집에 가면 둘째 아들이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줄 것 같아? 안 받아주죠? 나 힘들고 어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고 그 좋아하는 큰아들한테 가라고 그 쫓겨나는 거예요. 그럼 여기 딸한테 가면 딸이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좋아하는 엄마 아들한테 가라고 그러고 갈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나이 먹어갖고 한 자식한테 재산 주는 것처럼 어리석은 게 없어요. 그리고 재산을 줘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를 해야 돼. 나이 먹어서 기브 앤드 어떻게? 테이크. 주고 받아야 돼. 제가 평화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예전에 내 차가 고장이 났었어. 에어컨이. 그랬더니 내 차를 한번 타보시더니 신부님 차 고장이 나갖고 어떻게 하느냐고 그래갖고 은행에서 돈을 찾아갖고 만 원짜리로 이렇게 신문지에 싸갖고 왔어. 너 수표로 갖고 어떤데? 그래갖고 이렇게 싸갖고 왔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주신 돈으로 소나타, EF 소나타, 골드를 샀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가 나한테 꼭 엄청난 좋은 차를 사줬기 때문에 난 지금 어머니한테 용돈 드리는 거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아깝지 않을 뿐더러 지금 내가 용돈을 한 앞으로 10년을 드려도 못 갚아요. 그러니까 기브 앤드 테이크야. 우리 누나도 어머니가 차를 한 대 사줬어요. 누나도. 그래갖고 어머니가 강원도 놀러 가고 싶다. 언제든지 모시고 와. 왜? 차 사줬으니까. 지리산 놀러 가고 싶다. 그럼 언제든지 모시고 가요. 기브 앤드 테이크예요. 큰아들 딸이 대학에 들어갔어요. 작년에 어머니가 그렇더라고. 내 첫 손녀 대학 들어가니까 대학 등록금은 내가 내마. 그거 딱 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어머니가 수원 정자동에 사는데 자식들이 반경 1km에 다 붙어 삽니다. 왜 붙어 살까요? 떨어지는 고물이 있잖아요. 떨어지는 고물이. 그러니까 반경 1km 다 붙어 사는 거예요. 또 반대로 제가 우리 자식들한테 원칙을 정해놨어요. 부모님한테 용돈 드리는 원칙.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1년에 연봉 2천만 원이 넘어요. 자식한테 받는 용돈이. 많이 받죠?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어머니 아버지가 당신을 위해서 쓰십니까? 또 모아뒀다가 어떻게? 자식한테 쓰고. 그래야지 치매가 안 걸리는 거예요. 저는 정말로 감사한 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아직도 아파서 병원에 입원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지금도 뭐 이제 소백산에 송이캐로 가신다고 나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가실지 안 가실지 모르겠지만 그럼 또 소백산 꼭대기까지 뛰어 올라갔다 뛰어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그게 좋은 거예요. 부모 자식지간이 그래야지 뭐가 싹 터요? 사랑이 싹 트는 거예요. 효도는 이제 없어진 시대고 뭐만 남아있는 거예요? 사랑을 하느냐 안 하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걸 누가 잘해야 돼? 할머니들이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한 자식한테 몰아주지 말고, 에? 어느 자식 불쌍하다고 뭐 계속 보증서 주지 말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냥 은행에 가갖고 어떻게? 딱 맡기고 난 다음에 그거 갖다가 쓰면 되는 거예요. 자,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해라? 달걀로 살아라. 그러니까 자식한테 절대 주지 말고. 에. 그럼 신부님 무슨 재주로 달걀로 삽니까? 방법이 뭡니까? 부동산에 집착하지 마라. 늙어서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라. 우리 할머니들 지금 안양 거기 그 주공하고 이 인공마을 그 개발돼갖고 지금 아파트 한 채 3억, 4억, 5억 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할머니들이 지금 4억짜리 아파트 살 이유가 있어요? 4억짜리 살 아파트가 있어요? 그거 팔으라는 거예요. 그거를 팔고 어떻게? 15평, 20평으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3번에 보면 50평, 이 은퇴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50평에 사는 할머니들이 무지 많아요. 50평이 밥 먹여줘요? 뭐만 나와? 관리비만 더 나올 거 아니야. 관리비만. 근데 어떤 할머니들이, 그런 할머니들이 있어. 자식들이 찾아오면은 저기 뭐야 집이 넓어야 되지 않느냐고. 자식들이 1년에 몇 번 찾아오는데? 1년에 두세 번밖에 더 와요? 추석 때, 생일 때, 그 다음에 설 때, 그 외에는 거의 안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50평짜리를 그냥 깔고 앉아서 20년, 30년 앉아있는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은 부동산이 30%, 금융이 70%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저기 뭐야 좁은 집에 해갖고 은행에다가 아니 지금 3번에 뭐 5억, 6억이라는데 그거 은행에다 넣어놓으면은 어머니, 아버지 인사 갈게요. 그래, 인사 오면 내가 호텔로 와라. 호텔에서 내가 맛있는 거 사줄 테니까. 그리고 먹어서 보내요. 그럼 뭘 집에서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지금 영모기지론이라는 거 아시죠? 자, 지금 4억짜리 아파트를 팔았어. 그럼 2억짜리 하나 그냥 얻으라는 거예요. 저기 뭐야 그 임대 아파트든지 조금만 아파트로 줄여서 가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2억은 은행에다 넣으면, 1억을 은행에다 넣으면 어떤 상품이 있느냐면 1년에 100만 원씩 나와요. 아니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래갖고 이게 10년 동안 나와요. 10년 동안. 10년 후에는 1억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들 한 달에 100만 원 나오면 쓸만해 안 쓸만해요? 쓸만하죠? 예. 만약 202억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나올까? 한 달에 얼마가 나와? 2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200만 원 다 써요? 못 써요? 못 쓰죠? 그럼 한 50만 원은 혹시 10년 후에 또 살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거 또 은행에다 연금으로 또 하나 묶어두라는 거, 10년 동안. 그럼 10년 후에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갖고 아니 내가 이제 이제 70에 집을 정리했어. 80이 됐는데 안 주고. 그럼 9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한 달에 150만 원 가지고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 먹으러 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음 시간에 내일 얘기하겠지만은 수영장 다니고 헬스장 다니고 춤 배우러 다니고 경복궁 가고 창덕궁 가고 평창 놀러 오고 이렇게 살면은요 절대, 제가 성공적인 노화라고 미국에서 20년 동안 연구한 책 한 권을 다 읽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중간에 쓰러지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96%가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 많이 고생해 한 달 두 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수가 있는 거야? 꼴까닥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을 쓰다 죽어야지 꼴까닥 죽는 거지, 안 쓰고 가만히 있으면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바로 병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떻게 하셔야 돼? 부동산을 어떻게? 내일 어떻게? 내일 은행 가서 어떻게? 은행 가서 평가 받아갖고 더 좋은 건 뭐냐? 이 집을 팔지 않고 더 좋은 건 그냥 영모기지론이라고 그러죠? 영모기지론, 은행에 갖다 맡기고 다 내가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옵니다.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고 죽으면은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할머니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재산이 나오면 반은 국가가 갖고 가고 반은 자식들이 싸워. 반은 써보지도 못하는 거야. 물론 이것도 못 써보는 거야. 근데 내가 이걸 전부 다 은행에다 맡겨갖고 요 자식 용돈 주고 싶으면 아까 기브 앤 테이크 말씀드렸죠? 용돈 주고 싶으면 용돈 주고 먹고 싶으면 다 내가 쓰다가 나라 경제도 돌아가잖아. 500만 명이 이렇게 쓴다고 생각해봐. 경제 돌아갈 것 같아? 안 돌아갈 것 같아요? 잘 돌아가요. 쓰고 싶은 거 쓰고 하고 싶은 거 하고 다니고 싶은 거 다니고 다 하다가 죽으면 누가 갖고 가? 은행이 갖고 가는 거야. 자식도 안 싸우고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닭으로 잡아먹지 말고 뭘로 살아라? 달걀로 살아라. 그 다음에 부동산에 집착하지 말아라. 또 노년에 믿지 말라 원칙이 있어요. 노년에 뭘 믿지 마라? 첫 번째로 배우자를 믿지 말래. 남편을 믿지 말라 이거예요. 재산 관리를 어떻게 해야 돼? 노년에 공동으로 해야 돼요. 한번 어떤 할아버지가 어느 대학에 재산을 100억인가 할머니하고 상의도 안 하고 기증한 적 있죠? 저는 그거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혼자 번 거 아니잖아요. 같이 버는 거 아니야, 같이. 그러니까 할머니들 지금 재산 뭐 이름 뭐 많은 재산은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재산 읽은 거 남편 혼자 읽었어요? 아니죠? 아 근데 남편이 할머니하고 상의도 없이 둘째 아들 보증 딱 써주고 왔어. 근데 그게 싹 날라가 버렸어. 그러면은 남편 보면 미워요, 안 미워요? 미워요. 죽을 때까지 미운 거예요. 그건 삶하고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요.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항상 그래요. 마누라를 믿지 말아라. 그럼 할아버지들 와서 신부님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데 마누라가 내 돈을 해먹을 수가 있겠어요? 그건 가봐야 하는 겁니다. 가봐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이제 본당 신부 관두고 이제 평창에 와서 농사 짓고 사는데 할아버지 한 분이 내가 세례를 준 할아버지예요. 그 할아버지가 배 만드는 회사의 공장장이셨어요. 대단한 분이죠. 정말로 멋있게 생기셔서 머리도 착 넘기고. 그런데 저한테 와갖고 나하고 얘기를 좀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했더니 신부님이 교리하고 신부님이 강론할 때 마누라를 믿지 말고 자식을 믿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 내가 이 가정을 위해서 평생을 노력했는데 나를 무시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대요. 근데 당신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자식들 아파트 한 채씩 다 사주고 평생 배 만든다고 자식들은 서울에서 살지만 본인은 저 아래 가서 살았단 말이야. 너무너무 미안해갖고 이 아파트 이름도 부인 이름으로 해주고 부인한테 2억인가 3억인가 현찰로 줬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인 걸 다 나눠준 거예요. 근데 그게 딱 나눠주고 나니까 부인이 이혼하자고 그랬대요. 이혼하자고. 정말로. 그래서 너무 놀랬대요. 왜 난 평생 당신 자식들 키우고 뒷바라지만 했는데 당신 평생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와서 나보고 뒷바라지 하라는 거냐. 난 못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면 나 혼자 살 돈이라도 줘라. 그 돈을 내가 왜 주냐. 그 할아버지가 나한테 와서 울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배우자를 믿으면 안 돼.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한 6년 전인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식들이 용돈 주면 이렇게 통장에 돈을 모아두는 통장이 있어요.
한 500만 원인가 600만 원 모아졌는데 어머니가 꼬신 거예요. 70이 돼서 여보 우리 삶은 얼마나 사냐, 우리 수의나 좀 하나 해두자, 당신 거 내 거 나중에 자식들 불편하지 않게. 그럼 우리 아버지 또 착해니까 이제 갚는다고 어머니가 뭐 3월인가 4월에 돈 나오는 게 있으니까 1월 달에 수의하자고 그래갖고 아버지가 줬대요. 갚는다고 해서 지금도 아직도 안 갚았어. 지금도 이 마누라를 믿으면 안 돼요. 마누라를 믿으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 수의 해놨는데 지금 6년 전인가 7년 전에 600만 원인가 700만 원짜리 두 분 수의 해놨는데 그거 지금 죽지도 않고 그 장롱에서 썩고 있어. 썩고. 제발 그런 짓 하지 마세요. 수의는 왜 안 한, 내가 지금도 그래. 그 600만 원 거 갖고 먹는 거 사 먹었으면은 무지하게 사 먹었을 거야. 동네 할머니들 다 사주고 멋있게 살았을 거야. 그런데도 어떻게 죽지도 않을 거면서 그런 거 해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뭐 제가 이거 장담하는 건 좀 그렇지만 지금 근력으로는 최소한 10년은 더 사세요. 그러니까 20년 후에 죽을 수의를 이른에 해둔다는 게 말이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냥 우리 할머니들 외로우니까 동네에서 막 뭐 화장지도 주고 뭐 바가지도 주고 그냥,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 방에 싹 해가는 거, 뭐 비싼 거 하나 다 그냥 사기당하고 그러는 거야. 참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규 학교가 필요해 되니까 4년제. 남 배우자를 믿지 마라. 두 번째 누구를 믿지 마라? 자식을 믿지 마라. 올해 아주 재미난 통계가 하나 나왔어요. 자식을 고생해서 이 자식을 다 키웠잖아요. 자식이 생활비로 지원받는 게 70 넘은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는 게 100만 원이야. 100만 원. 40%의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1년에 100만 원 지원받아요. 100만 원 지원받으면 한 달에 얼마일까요? 10만 원도 안 돼. 8만 원. 8만 원. 대학 졸업한 자식이 지원해 주는 건 얼마일까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146만 원이에요. 대학 졸업한 자식이. 그러니까 대학 졸업한 자식은, 대학 안 졸업한 자식은 9만 원 정도 부모한테 대주고 대학 졸업한 자식은 11만 원, 2만 원 정도 대주는 거예요. 대학 보내나 안 보내나 늙어서는 어떻게?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자식 대학 보냈다고 호강할 거다, 그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투자는 저희에게 맡기시고 당신은 인생에 투자하십시오. 딱 쪽박 차기 쉬운 얘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래서 노년은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뭐 하는 시기야? 관리하는 시기예요. 투자하는 시기가 아니라 관리하는 시기예요. 노년은.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얼마나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돼. 그리고 이 투자라는 거 재미난 얘기 하나 해줄게요. 또. 자, 미국이 인베스트 뱅크라고 그래. IB 은행이라고 그래요. 투자 은행이라고 그래. 미국 놈들이 우리나라 IMF 터졌을 때 자기네들 은행에서 투자 막 해갖고 우리나라 거 다 싼 값으로 다 사갔죠? 그 놈들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미국이 어떤 꼴라요? 10년 전 우리나라 꼴 똑같이 나갖고 나라 도산하게 생겼어요, 미국이. 투자라는 건 위험한 거예요. 투자라는 건. 이게 자본주의가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자본주의가. 이 도둑놈들이지. 돈 모아갖고 가난한 거 뺏어갖고 열심히 일궈놓은 거 다 뺏어가고, 이게 현대 자본주의야. 좀 어려운 얘기하면 신자유주의라는 거야. 이건 뭐 알 필요도 없지만 하여튼 굉장히 나쁜 거예요. 미국 놈들이 주장했던 거고, 누가 반대한 거야?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철저하게 반대하고, 지금 베네딕토 16세 교황님도 철저하게 반대한 게 바로 신자유주의예요. 신자유주의라는 게 뭐냐? 미국에 돈 많은 놈들이 우리나라 회사 살 수 있는 거. 그게 신자유주의예요. 그러니까 이 벽을 없앤 거예요. 나라의 벽을 없애갖고. 그런데 그놈들이 투자한 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 쫄딱 망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어디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잘 관리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거예요. 우리 할머니들 지금 뭐 어디 땅 사갖고 땅값 좀 뭐 하려고. 내가 아파트 지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보니까 83살인데 판교에 청약을 했어. 판교에 청약을. 그럼 83살 먹은 할머니가 판교에 청약한 이유는 오로지 뭐 하나야? 자식한테 물려주려고 그러는 거. 왜?
10년, 뭐 지금은 또 제도가 바뀐다고 그러지만 10년 동안 그 판매를 못하게 돼 있어요. 아파트를 한번 사도. 안타까운 거죠. 그거 할 돈 있으면 10년 동안 할머니 시컷 쓰다 죽어야 되는데 죽으면서까지 누구 생각하는 거? 우리는 자식들 생각하는 거야. 참. 근데 그 자식들이 그런 부모를 안 하냔 말이야. 아까 시 읽은 것처럼 자식 위에 쓰는 돈은 아낌없이 쓰건만은 부모 위에 쓰는 돈은 하나둘씩 따져보네. 자식들의 손을 잡고 외식함도 잡건만은 늙은 부모 위에서는 외출 한번 못하도다. 또 얘기하잖아. 애완동물 병이 나면 가축병원 달려간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 열 번째라고. 맞아요. 그 자식들한테 뭘 그렇게 해대냔 말이야. 제발 그러지 마세요. 다 쓰다가 남으면 누구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갖다 줘. 한시모님한테. 한시모님한테 갖다 주기 싫으면 나한테 갖고 오든지. 아니면 나한테 갖고 오기 싫으면 어디에 갖다 줘? 복지시설에 갖다 주고 돌아가세요. 자식한테 주지 말고. 자, 이거 다 들어요. 평화방송 나중에 다 볼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인간은 살아있는 동안 기필코 노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 각기 연령층에 따라 특별한 은총을 갖고 있기에 늙는다는 것을 굳이 슬퍼할 이유는 없다. 늙었다는 것이 어떤 특별한 자랑이 될 것도 아니련만 고집들이 보통이 아닌 것이 오히려 서글프다. 늙어서 친구들이 더 그리우면서도 만나면 너그럽게 이해하고 보살펴 하련만 남의 탓 들춰내면서 자기 우정의 교류를 단절시키는 것이 아쉽다. 자꾸 나이를 먹으면 단절을 한단 말이야.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도 넓게 가지고. 살아온 길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너와 내가 서로 다름을 깊이 인정하여 하지만 자기만의 삶의 길이 옳은 것이냥 우쭐대는 모습이 우습다. 늙어서는 새롭게 만나게 되는 사람도 점점 적게 된다는 것을 알고 만났던 사람들에게 더욱 애정을 쏟으면서 만났던 것을 아름다움으로 간직하고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비산동 성당에서 10년, 20년 같이 다 사귀어왔던 친구 아니에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더 각별해야 돼? 친구들한테 더 각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 세월의 삶이 소중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흐르는 이 순간들을 정성을 들여 값지게 살아야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값지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값지게. 예. 그 구리에 있는 성 베드로 대학이라는 구리 성당에 있는 성 베드로 성당에 강의를 갔어요. 그랬더니 강의하기 전에 할머니들이 다 일어나더라고. 봉사자들이 딱 앉더니 수업하기 전에 한 번씩 노인 10계명을 딱 하는데 그분들이 정한 것 같아. 근데 너무 멋있더라고. 그래서 요거 읽어 한번 드릴게요. 1. 당황해하거나 성급해하지 말고 뛰지 말라.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할 때가 많죠? 그렇죠? 그리고 막 여기 할머니들 여기 와갖고 방이 어딘지 모르고 막 옥상으로 올라가는 할머니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어떻게? 당황해하지 말고 성급해하지 말고 물어보면 돼. 근데 나이를 먹으면 자꾸 당황하라고 성급해. 그리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신경질을 부려요. 왜 이러느냐고. 할머니들 아까 저 밑에서 여기 위에 올라올 때 힘들었어 안 힘들었어? 여기 모든 할머니들이 우리 계단에 올라올 때 막 승질을 내. 힘들다고. 이렇게 꼭대기 있느냐고. 관광버스 여기까지 끌고 올라오지 왜 우리를 저 밑에서 내려놓냐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고 힘들면 쉬었다가 올라오면 되지. 그러니까 절대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식이 무엇을 해줄까를 기대하지 말라. 참 좋은 얘기 같아. 그러니까 할머니들이 서서 이걸 다 외우더라고. 자식이 뭘 해줄까 기대하지 말라. 거지근성을 버리라는 거예요. 거지근성. 누가 날 해줄까. 돈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건 누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제일 많이 깔고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쓰는 방법을 모르는 것뿐이죠. 이제 쓰는 방법을 배우세요. 내일 은행에 가서 잡히세요. 잡혀가서 대출해가지고 한 달에 100만 원씩 딱딱 연금으로 이렇게 빼서 딱딱 쓰는 돈 쓰는 재미로 늙어서 살아야지 그 재미 없으면 못 살아요. 네. 세 번째, 고집 부리지 말라. 고집 부리지 말라. 60년, 70년 살아온 가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경험을 절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안 받아들이는 거지. 네. 고집 피는 할머니들 많죠. 네 번째, 시샘하지 마라. 왜 이렇게 또 욕심이 많아?
나이 먹으면 그냥 옆집 할망구가 뭐 아들이 와서 뭐 했다고 그러면 그냥 참 속에서 그냥 부글부글 끓죠. 예, 시샘하지 말라. 다섯 번째, 공치사하지 말라. 이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공치사.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니네들 어떻게 키웠는데? 아플 때 업어서 응? 밤에 약국에 달려가고 막 두들겨갖고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냥 대동아전쟁부터 뭐 그렇게 할 얘기가 많아. 얘기만 하면 그냥 대동아전쟁이 시집어갖고 고생한 얘기, 6.25전쟁 때 피난 간 얘기, 전쟁 끝나고 나는데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한 게 고생한 얘기, 그냥 줄줄이 그냥. 어떤 할머니는 비산동에 있었던 그 할머니는 아마 돌아가셨을 거야. 굉장히 나이 먹은 할머니인데 고해소에 들어오면요 3공화국에 잘못한 거, 4공화국에 잘못한 거, 5공화국에 공화국별로 죄를 고백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죄의 본질은 뭐야? 이렇게 힘들게 내가 살아왔는데 내가 자식 하나를 키웠는데 이 자식이 너무너무 속을 썩여갖고 지난주 너무 속상해갖고 주일미사를 빠진 거야. 죄는 주일미사를 빠진 건데 이 주일미사 빠지는 과정을 3공화국부터 설명을 해야 돼. 3공화국, 4공화국, 5공화국. 그런데 다음에 또 고해성사 보면 신부님 내가 3공화국 때, 4공화국 때, 5공화국 때 꼭 얘기를 해요. 변함없이 1년 365일 고해성사 들으면 내가 외워. 그래 저 할머니가 하면 그래 3공화국 때 뭐 이승만 때 뭐 똑같이 해요. 다 외워 내가 끝까지. 예, 그러지 마세요. 예, 공치사하지 말라는 거야. 내가 옛날에 너희들을 어떻게 키웠는데 애들은 뭘로 들어? 그 잔소리로 들리는 거야. 잔소리로. 그리고 과거를 얘기하는 건 불행한 거예요. 미래를 얘기해야 돼요. 미국에 할머니 한 분이 99살에 대학을 들어갔어요. 경영학과를 들어갔어요. 102살에 졸업한대요. 네 할머니 꿈이 뭔지 알아요? 102살에 졸업해갖고 취직해갖고 그거 버는 돈으로 아프리카의 어려운 애들 도와주는 게 꿈이야. 이 할머니는 99이라도 나가 보기에는 할머니 아니에요. 대학생이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예요. 나이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과거 얘기하지 마라. 뭘 얘기해? 미래. 앞으로 뭘 할 거다. 내가 앞으로 3년 동안 돈 모아서 성지순례 갈 거다. 김경원 성당 갈 거다. 3년 동안 돈 모아서 내가 제주도 이시돌 목장 갈 거다. 내가 돈 모아갖고 뭘 할 거다. 미래를 얘기하란 말이야. 과거 얘기하지 말고. 신부 우리가 다 살았는데 다 살게 뭘 다 살아. 아직도 20년 30년 남아있는데. 네, 여섯 번째, 날마다 샤워하라. 이것도 참 멋있는 것 같아. 날마다 샤워하라. 안 씻고 사는 할머니들 많죠? 그렇죠? 근데 날마다 샤워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아. 날마다 속옷을 갈아입어라.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깨끗하게 살라는 거예요. 항상 깨끗한 옷, 이쁜 한복 이런 것도 입고 곱게 좀 있으라는 거야. 맨날 이건 뭐 몸빼바지 비슷한 거 입고 그냥 돌아다니지 말고 파마도 좀 이쁘게 하고.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는 얘기 아니야. 여기 온 할머니들 지금 딸이 있는지 아들이 있는지 금방 구분이 돼. 아들만 있는 할머니는 어때? 파마를 어떻게 하고 와? 철모 뒤집어 쓴 것처럼 하고 와요. 아들만 있는 할머니들 몇 있어 지금 그런 할머니들. 예. 자기 아들은 엄마가 파마를 철모 뒤집어 쓴 거 했든지 뭐 했든지 관심 없어요. 딸이나 돼야지 엄마 그 좀 염색도 좀 하고 웨이브도 좀 이렇게 주고 그렇게 그러라고 그러지. 이 여덟 번째, 많이 듣고 조금만 말아라. 많이 듣고 많이 들으라는 거니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공부. 제가 내일 이제 그 얘기는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많이 움직이고 많이 걸어라.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이 먹으면 자꾸 근육이 땡기기 때문에 걷고 싶어 안 걷고 싶어요? 안 걷고 싶죠? 그러니까 안 걷고 싶으니까 그냥 집에서 참 쪼그리고 앉아있어.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굳는 거예요. 그대로 굳어버리는 거예요. 쪼그리고 앉아있으면. 그러니까 가능한 한 많이 걸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성당 평일미사 열심히 다니세요. 그냥 다닐 수 있을 때까지 다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은 지금 이 나이에 비산동 성당에 어르신 성경대학 나와서 배우지, 평일미사 나오지, 성경대학 나오면 밥 주지, 친구 있지. 아, 하느님 믿어서 받는 은총이 어때요? 정말 엄청난 거예요. 그런데 하느님한테 죽을 때 안 바치고 죽고 누구한테 죽으려고 그래?
외국에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죽을 때 다 교회에 기증하고 죽어요.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자식한테 물려준다는 생각이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자식한테 매이는 나라가 없어요. 열 번째, 이게 이제 그 얘기를 딱 해내.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계속 나눠주고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뭘 그렇게 끌어안아. 계속 나눠주라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게 우리 할머니들, 제가 우리 할머니들 보면은 어디 잔치집에 가면은 뭐부터 챙겨? 음식 싸가려고 그러죠? 욕심 피는 거예요. 음식 싸가려고 그러고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그러고. 아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고아원에 떡 한번 갖다 주고 무료양론에 밥 한번 더 갖다 주는 게 지금 급선무지. 내가 싸갖고 가갖고 그거 다 상인 거 뭐 하려고 먹어.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들 어르신 성경대학에 전심 줘요 안 줘요? 주죠? 1년에 보통 며칠 정도 얻어먹어요? 한 40일? 한 달에 네 번 정도 먹으니까 방학 있고 그러면 한 40일 정도 얻어먹죠? 40일 얻어먹으면은 양로원에, 무료 양로원에 가서 밥 한 끼 대접해야 될 거 아니야. 어르신 성경대학이 먹고 땡! 그렇지? 먹고 땡이죠? 그러니 이게 저 뭐야, 이게 하느님의 자식이 아닌 거지. 껍데기만 자식인 거죠. 이제 어떻게? 욕심을 줄이고 나누어 주어라. 난 이 구리성당 그 성베드로 대학에서 일어나고 이걸 외우는데 멋있더라고요. 우리 할머니들도 이렇게 노년을 멋있게 사세요. 내일은 노년을 어떻게 하면 멋있게 사느냐, 정말 내일은 제대로 제가 내일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할머니들 이제 이거 끝나고 여기 바깥에 지금 이제 모닥불 피고 놀 거죠? 네, 모닥불 지금 펴줄 거야. 그 모닥불 피면은 자 우리 젊은 사람들한테 이 남은 이 지금 30년 40년이 소중해? 지금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 10년 남은 할머니들이 소중해지? 그러니까 오늘 밤에 모닥불 펴줄 테니까 이 밤을 불살르라고. 예? 원 없이 그냥 즐겁게 노시라고. 예? 본당 신부님도 온다고 내가 통화했으니까 이 밤을 불살르고 즐겁게 보내세요. 아까 보니까 벌써 춤추고 노래하는 할머니들이 있는데 그렇게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제발 자식 걱정하지 말고. 자식 걱정 안 들 해결해 줄 수도 없고 자식의 마음에 담지도 않아. 근심 걱정 다 털어버리고 어떻게? 모닥불 펴놓고 이 밤을 불살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살아가면서 나이에 따라 시기마다 여러 가지 고민을 겪는다. 유치원 아이들에게는 한글과 알파벳을 외우는 게 큰 과제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면 구구단을 외우는 게 고민이다. 학생은 공부하는 게 고민이고 청년은 연애나 취업으로 고민이다. 어른이 되면 고민이 끝이 나는가? 직장이나 사회생활은 물론 집에서의 가족 관계 등 고민거리가 많다. 지나고 보면 사실 그때 고민하던 문제는 별것 아니었는데 그 당시에는 알턱이 있나. 이 세상에 공짜로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런데 뿌리는 중간 과정의 연습과 도전, 실패와 반복 없이 자꾸만 결과만을 바란다. 그 결과가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신을 한탄하고 주변 사람을 괴롭히게 된다. 실패를 좌절이 아니라 경험으로 받아들여 연습으로 여기고 결과를 책임 있게 인정한다면 결과가 어떻게 되든 나에게도 좋고 남에게도 좋은 자유롭고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는 늘 바뀐다. 그만큼 제일 어렵고 생각하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하다. 단 하루를 보아도 내 마음을 열게 하는 사람이 있고 오랜 시간을 보아도 이상하게 내 마음을 점점 다치게 하는 사람이 있다. 인생을 함께 온 시간과 깊이는 꼭 비례하지 않는다. 관계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시간이 아닌 마음의 진실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인지
구별하는 방법 다섯 가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자. 첫 번째, 만나면 마음이 편한지 불편한지 생각해 보기. 시간을 내어 누군가와 약속을 잡고 만났을 때 만나면 시간이 금방 가는 것만 같고 같이 있으면 즐겁고 편한 사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꼭 옆에 두어야 할 사람이다. 반대로 만나면 이상하게 불쾌해지고 불편하며 집에 와서는 찝찝함이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은 내 사람의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삶을 살다 보면 정말 많은 부류의 사람을 만나게 된다. 인생을 오래 살아왔고 많은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알 것이다. 재물이 많고 잘나고 똑똑한 친구를 옆에 두는 것보다 같이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 사심 없이 나의 이야기를 쉽게 풀고 물어주는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값진 것인지를. 재물이 많고 똑똑한 친구 있으면 좋다.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삶을 지혜롭게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같이 말한다. 내 마음이 편한 게 인생의 최고의 덕목임을. 내 사람이라고 생각되게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을 생각할 때 마음이 따뜻해지며 저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만나면 더욱더 마음이 편안해져 마음의 위로를 받게 해주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의 특징은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하지 않고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어색하지 않고 편안하다. 멀리에 있어도 가깝게 있는 듯이 느껴지고 가까이 있어도 절대 부담되지 않는다. 만나면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 속에 잔잔한 웃음과 함께 시간이 흘러가는지도 모를 만큼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해주는 사람이다. 혹시 이런 사람이 주변에 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은 내 사람으로 두어도 되는 사람이다. 두 번째,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는지 생각해 보기.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정말 만나고 싶고 같이 있으면 좋은 사람은 어떻게든 만나고 싶어 만남을 청한다. 시간이 없다면 다음의 시간을 만들어서라도 약속을 잡는다. 상대방도 마찬가지다. 나와 같이 있고 싶고 꼭 만나고 싶다면 그 사람이 정말 바쁜 사람이더라도 어떻게든 시간을 내서 나와의 약속을 만든다. 그만큼 나를 좋아해 주는 사람이기에 내 사람이 될 수 있다. 시간이 날 때만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과 시간을 내서라도 나를 만나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다. 시간은 마음과 비례한다. 시간을 내는 것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 서로에게 특별한 의미를 주는 것이다. 하루하루 바빠 자기 자신의 시간도 제대로 가지지 못하는 현대 사회에서 나에게 시간을 내서 만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는 존재를 깊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정말 소중하고 값진 일이다. 세 번째, 안 맞는 점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지 생각해 보기. 사람은 누구나 완벽할 수는 없다. 누구나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기 마련이다. 사람은 모두 성격과 기질, 그리고 살아온 환경이 다르다. 그렇게 타인과 내가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은 어려우면서도 평생 이해 못할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 하지만 완벽하게 모든 것을 이해할 수는 없어도 성숙한 어른이라면 이해하려고 노력이라도 해보려고 한다. 상대방과 내가 다르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영역이다. 모든 것이 통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서 나와의 다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참되고 성숙한 어른이 분명하다. 그리고 그만큼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다. 인정을 하면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에 정답이 없듯이 사람도 누가 맞고 누가 틀리고는 존재하지 않다. 이러한 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그릇이 큰 사람이기에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할 사람 중 한 명이다.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함께 있으면 다툼이 나는 일도 적고 인생을 살아갈 때 더불어 둥글게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기에 함께 있으면 좋은 사람이다. 네 번째, 나를 존중해 주는지 생각해 보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서로를 함부로 대할 수 없다. 내가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데 상대방은 나를 무시하고 험하게 대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 내 사람이 될 수 없다. 만약 나를 무시하고 낮춰보는 사람이 있다면 하루빨리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내기를 바란다. 내 자신을 가치 있게 해주고 존중해주는 사람과의 삶에서 살아야 한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이 거창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주며 내가 말하는 모든 것을 함부로 폄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나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나를 인격적으로 대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내가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다. 나라는 존재를 존중해 준다는 것은 나를 중요한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것과 같다. 존중하며 이해하는 사람은 나를 더욱더 성장시키며 내 삶에 있어서 에너지를 얻어 긍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키워낸다. 나를 그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곁에 있다는 것은 성공한 삶이라고 할 수 있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나의 자존감을 높여주는 대단한 힘이다. 존중을 받는다는 것은 내 인생에 있어 정말 큰 선물이다. 그러한 큰 힘과 선물을 주는 사람은 꼭 내 사람으로 두어야 한다. 다섯 번째,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지 생각해 보기. 인생은 항상 평탄하지는 않다. 행복한 시기도 있지만 아닌 시기도 분명 존재한다. 내가 잘 되고 행복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곁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내가 정말 힘들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서 무조건 옆에 고이고이 소중하게 두어야 할 사람이다. 너무나도 힘든 고통과 절망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삶이 너무 힘들어 주체 없이 흔들릴 때, 정말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내 옆에 묵묵히 있어주는 따뜻한 온기이며 사람이다. 무언가를 대단하게 하지 않고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사람이 있다. 내가 슬플 때 조용히 눈물을 닦아주고 말을 들어주고 응원을 해주며 옆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내 인생에 있어 함께하기에 값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내 사람임을 깨닫고 소중하게 대해주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고 내 옆에 둬야 하는지 진국인 내 사람을 알아보는 것은 엄청난 능력이다. 내 인생을 찬란하고 값지게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해봤으면 한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인생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아무 문제가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고마움이고 행복이다.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대로 좋고, 맑으면 맑은 대로 좋고, 추우면 추운 대로 좋고, 또 더우면 더운 대로 좋다. 그렇게 마음이 자유로운 삶이 행복으로 가는 길이며 마음의 봄이다. 늘 행복한 당신에게는 자연스레 주변의 좋은 사람들이 분명히 함께할 것이다.